My Bright Future 국제화 특성화 장학금 혜택이 파격적인 미래형 대학 동서대학교 수시모집 입학 전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서대학교는 대학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언제나 도전과 혁신을 거듭해 학생들의 미래만을 위한 선진적인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동서대학교는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형 대학으로 다시 한번 진화하였습니다. 1992년 개교 일에 27년밖에 되지 않은 동서대학교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들을 겪으면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로 대학 특성화 CK 사업, 잘 가르치는 대학 ACE 플러스 사업,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일학습병행제운영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동서대는 2017년에 대교협이 주관하는 산업계 관점 최우수대학으로 두개 분야가 더 선정되어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건축, 게임, 미디어 등총 7개의 분야가 최우수로 뽑혔습니다. 전국대학교 중 동서대가 유일하게 7개 분야에 선정되었는데, 이는 동서대의 교육의 질이 높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동서대에는 총 4곳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국내에 2곳, 세계의 G2, 미국, 중국에 각각 한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메인 캠퍼스는 줄의 캠퍼스입니다. 이곳은 최첨단 교육 인프라를 자랑하는 해운대 센텀 캠퍼스입니다. 2018년부터 관광학부 전공이 센텀으로 전격 이전하여 관광학부, 영화, 연기, 뮤지컬학과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동서대학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중국 무한시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국내 최초의 대학입니다. 양대 캠퍼스에서는 매년 약 200명의 학생이 미국과 중국에서 전공과 어학을 함께 공부하며 해외 문화를 마음껏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조온 온천수가 나오고 있는 글로벌 스포츠센터가 위치한 글로벌 빌리지는 사우나, 수영장, 헬스장과 같은 복합 레저 시설을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 호실마다 에어컨 및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형 생활복지 공간으로 533명이 수용 가능한 학교 생활 아파트, 400명을 수용하고 체력 단련실, 공동 취사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국제생활관 등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동서대학교는 2015년 미래형 대학을 선포하여 모든 학부 및 본부가 급변하는 지식환경에 맞는 동서대학교의 교육혁신 미래형 대학 체제를 위한 세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래형 대학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자랑할 만한 교육혁신 시스템 중 하나인 미디어 아울렛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학생들이 자신들의 영상 작품들을 제작·편집하는 장소로 CJ 헬로비전, KNN 등 실제 방송사들과 같이 학생들이 사원이 되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합니다. 모카라는 인터넷 방송국에 학생들이 만든 다큐멘터리, 뉴스 클립 등을 게시하고 우수한 작품들은 TV 방송으로 송출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학부의 경우 드림웍스, 픽사 등 애니메이션이나 할리우드 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미국 현지에서 화상통화를 이용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강의 종류는 3D 모델링, 조형, 라이팅, 조명, 녹후, 영상 편집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수가 그래픽 프로그램 시범을 보이고 이를 학생들이 따라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작업물을 공동화면에 띄워 피드백하는 형식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아시아 80여 개 대학과 교류를 통해 사회과학, 자연과학,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각 대학 영어 강좌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GAA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무크 형식의 온라인 강의 시스템으로 학점이수 과정도 있어. 국내에서도 해외 유학처럼 양질의 국제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양 수업을 들어 학점을 이수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학위까지 이수할 수 있는 민석 교양대학 교양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문화콘텐츠, 기업가정신, 소프트웨어 응용 등 트랙 중한 가지를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교양 과목을 수강하고, 해당 교양학사 학위를 취득하여 본 전공 외에 다른 전공의 학위까지 얻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 복합적 인재가 되도록 교육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대에는 한 중일 이동식 국제 캠퍼스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동아시아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동서대학교에서 2년, 중국 광동, 웨어 외무대학교에서 1년 일본의 리스메이칸 대학교에서 1년간 수업을 진행하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최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문학적 지식까지 함양할 수 있는 학과로 전체 학과생이 국비 장학금 혜택을 받는 등 다양한 특전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미래형 대학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국제화가 있습니다. 동서대에는 신입생들을 위한 1년 영어 집중 과정, 글로벌 영어 프로그램, 아시아 대학생들과의 교류의 장, ASP. 교수님과 함께하는 해외 문명 탐방, 다이프 등 영국 대학 평가 기관 QS 평가에서 아시아 지역 국제화 부문 50위를 했을 정도로 많은 국제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파격적인 혜택으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스터디 어브로드 프로그램은 미국의 100명, 중국의 120명, 일본의 60명을 선출해 한 학기 동안 현지에서 외국어는 물론 전공 수업까지 공부할 수 있는 동서대학교만의 글로벌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SAP는 미국 기준으로 교육비, 기숙사비, 항공료가 전액 지원되므로 적은 비용으로 해외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를 통해 어학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미국 현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아시아 각국의 자매대학 학생들과 함께 모여 아시아 문화를 체험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아시아 썸머 프로그램은 기숙사비, 항공료, 식비 등이 일부 지원되며 계절학기 기간 중 진행되므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여름방학 계절학기마다 개최국이 변경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 방문하며 코리안 웨이브를 느껴보세요. 다이프는 계절 학기 기간 중 교수님 1명당 10명의 학생이 팀을 이루어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방문하여 현지인과 교류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기업 실무자들과 만나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무인의, 발리, 파타야 등 휴양지에서 문화 체험까지 즐기고 돌아올 수 있는 다이프는 동서대 학생이라면 필수로 참가해야 하는 국제화 프로그램 중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 미래형 대학 체제 구축을 위한 발걸음. 특성화된 분야가 있습니다. 동서대에는 관광 디자인, 콘텐츠 IT, 영화, 영상 분야 등이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관광학부는 2018년부터 센텀 캠퍼스로 전격 이동하여 부산관광의 메카인 해운대에서 벡스코 관광공사와 함께 연계를 통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디자인은 융합루트 전공과정을 구축해서 디자인뿐 아니라 마케팅, 기획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콘텐츠, IT는 최첨단 강의실에서 산업 분야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합니다. 디자인대학은 2018년부터 매년 미국의 유명 대학인 퍼듀대학교와 함께 공동 디자인 스타트업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동서대에서 10명, 퍼듀대에서 10명의 학생이 2회 양교를 오가며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우수한 아이디어와 결과물은 창업 플랫폼을 활용해 상업화하여 디자인대학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서대의 자랑. 임권택 영화영상예술대학이 영화전문잡지 버라이어티에서 전 세계 20위 영화학교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영화, 연기, 뮤지컬계의 실무자들이 직접 강의를 실시하고 방송사와 연계를 통하여 특성화된 수업을 진행했기에 이런 우수한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성화된 학과. 튼튼하고 체계적인 산학협력 네트워크와 글로벌 해외 인턴십 등 저학년 때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을 통해 동서대가 취업률에서도 69.3%로 전국 탑클래스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동서대의 장학금 혜택. 살펴볼까요? 동서대에는 재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신입생들을 위한 학부 수석, 전형 유형별 및 모집 단위별 많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입학 성적 우수 장학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근로 입시 홍보 장학생 등 학교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국가 근로 장학금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전체 학생 중 76%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소망, 동서복지, 그린장학. 재학생들이 동서대를 졸업하기 전 최소 1회에는 해외연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해외연수지원장학금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실직을 한다거나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 도와주는 장학사정관제장학.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수혜되는 디딤돌장학. 교내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받은 포인트에 따라 정립되어 지급되는 학습 포인트 장학 등 동서대학교는 모든 학생이 고루 장학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국제화. 학생 1인당 장학금 혜택이 파격적인 동서대학교. 잘 들어보셨나요? 그럼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 2019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사항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동서대학교의 수시 모집 기간은 2018년 9월 10일 월요일부터 9월 14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유념해 주세요. 정원 내 선발하는 7개의 전형 중 6가지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자기 추천자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저희 대학교의 모든 수시 전형은 문과 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하며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겠죠. 다음은 학교 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입니다. 동서대학교는 전체 교과의 평균을 보지 않고 잘하는 과목 총 10과목만 반영합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중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그리고 나머지 7 과목은 음악, 미술, 체육, 교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목, 즉, 기술, 가정, 한문, 일본어, 한국지리 등 암기 과목들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전형의 학생부 반영 방법이 동일합니다. 학생부 성적 중 등급이 높은 과목만 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성적보다 동서대 반영 성적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동서대는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 다양한 전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전형별 세부적인 기준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주로 지원할 주요 지원 전형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해 볼까요? 각 전형에 대한 세부 설명은 입시 홈페이지 내 요강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입시 관리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수의 인원을 뽑는 일반계 고교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성적 100%로 모집 인원의 8배 수의 학생들을 선발한 후 2단계부터 면접 고사를 실시하여 10%가 반영됩니다. 타 대학과 면접 일정이 중복될 경우 오전, 오후 분반 변경이 가능합니다. 성적이 70%, 면접이 30%나 반영되는 교사 추천자 전형의 경우 동서대 입시 홈페이지에 교사추천서 양식에 교과 선생님의 사인을 받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면접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 작업치료학과에서 5.1등급 학생이 합격했습니다. 교사추천자 전형도 타 대학과 면접 일정이 중복될 경우 오전, 오후 분반 변경이 가능합니다. 면접, 실기, 출결. 자기 속에서 어떤 요소도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성적만 100% 반영하는 교과 성적 전형. 성적만 본다고 지에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앞서 말한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처럼 잘하는 과목 딱 10개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비교과 30%, 면접 40%가 반영되고 성적은 30% 밖에 반영되지 않은 자기 추천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면접에 대한 반영 비율이 가장 높다 보니 학생부 성적이 높지 않더라도 경쟁률이 높은 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할 수 있습니다. 비교과 평가는 동서대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정량 및 정성 평가로 이루어지고 학생 개개인별 봉사활동, 독서활동, 학생부활동 등에 관하여 면접 문제로 출제됩니다. 또한 모든 전형의 면접 문제는 인성, 기초, 소양, 고교 경험, 학과에 대한 관심 정도에서만 나오며 전공과 관련된 심화 문제는 출제되지 않으니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서대학교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보셨나요? 시대를 개척하는 도전의식과 꿈이 있는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곳 21세기형 젊은 대학 before 동서, after 동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동서대가 책임지겠습니다.